도전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제 친한 지인이 도전님 인생 선단 강연회에 초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선단 강연회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강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인생에서 나오는 고민들이나 마음의 힘든 점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글멍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참 새롭게 와닿았는데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때 불멍이나 물멍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자마자 글멍은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천일 기도였는데 이 천일 기도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메시지라든지 방언도를 엮은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요. 매주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것이 제 삶의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글멍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전님께서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질문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요즘엔 AI에게도 질문을 정말 잘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명상도 따라해 보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걷거나 또 호흡을 하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충전이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도 수행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안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고 또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글멍이라는 단어를 보고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으면서 멍을 때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각 페이지마다 감사함과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페이지마다 편하게 읽으면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책에는 정말 좋은 내용과 구절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운동이나 새로운 습관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거나 자괴감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허락한다. 좌절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허락한다. 100점이 아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허락한다. 라는 문구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확신으로 바꾸는 선감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직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을 믿고 먼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크릿이나 양자이론 같은 이론을 선도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것이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스스로 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이나 현상에 한계를 두지 않고 스스로 선감사를 하면서 변화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